법무장관님. 예. 자, 이 사건 제가 오늘 라임 술접대 검사 1분만 더 주십시오. 예. 법무부 감찰 담당관 당시에 라임 술접대 검사 3명 제가 직접 감찰했습니다. 그런데 서울 남부지검에서 99만 원 술접대 검사들 불기소하고 99만 원 세트로 불기소하고 한 명만 기소했어요. 그런데 오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습니다. 이 검사들 징계 어떻게 하실 건가요? 검찰은 그 죄가 된다고 기소를 했었고 상고심에서 징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. 법무부 장관이 그 지금 결과 이게 징계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. 제가 이거 징계해야 된다고 그렇게 법무부에서 얘기했는데 징계가 중지가 되어 있지 법무부에서 않습니까? 징계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. 이 술 접대받은 검사들이요.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데 저는 재판 수사 중인데 왜 해임했습니까? 그러면 저는 수사 중인데 재판 중이지도 않았는데 왜 해임했습니까? 징계를 왜 술접대 검사들은 징계 중지하고 저는 왜 해임합니까? 그 왜 평평이 안 맞습니까, 장관님? 그러니까 검찰이 욕먹는 겁니다. 검찰이 김건희 여사 그렇게 하시면 검찰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. 잘 판단하세요. 검찰을 제대로 지휘하셔야 됩니다. 장관님이 검찰 문 닫는 법무부 장관이 되실 수도 있어요. 이상입니다.